내년에 고기가 물 만난 격입니다. 너무 좋지만 요 삼재바람으로 약간 주춤주춤해요. 삼재가 들어와 있다라고, 날삼재. 네. 안녕하세요, 청관입니다. 자, 미리 보는 2021년 개축생 소띠 운세 말씀 드리겠습니다. 같은 소가 소의 해운년을 만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서로가 합을 할 수 있겠죠. 네. 그렇지만 삼재가 들어와 있다라고, 날삼재. 네. 좋지만 이 날삼재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좋으신 분은 아주 좋을 거고 나쁘신 분은 아주 나쁘실 거예요.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조금 조심을 하고 가셨으면 좋은 띠는 개축생 소띠. 개축생 소띠들은 올해 좀 좋았어요. 경자년에 좀 좋았다는 걸로 보여요. 네. 사업의 운이든 약간 금전이든 인간이든 약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금 바라는 대로 갔지만 내년에는 삼재바람이 조금 치는 걸로 보여요. 그 다음에 37살 을축생 소띠. 내가 항상 을축생 소띠들 보면 참 화이팅을 하고 싶어. 왜냐하면 이제 36, 7 보면 30대 가장 내년에 고기가 물 만난 격입니다. 마음먹고 뜻먹은 거 있으면 아마 평생의 운이 단 한 번 들어온다면 을축생 소띠들이 복삼재, 완전 대박복. 이건 뭐 삼재가 아닌 걸로 보여요. 그치만 그래도 조금은 조심을 하셔야 돼요. 너무 좋지만 요 삼재바람으로 약간 주춤주춤해요. 고기가 물을 만났으면 어떡해요. 그물을 뚫고 나가려면 삼재라는 그물에 갇혀 있으니까 요걸 좀 풀어주셔라. 그러면 복권이 당첨되듯 자기가 물 만난 해운년에 악삼재에서 복으로 돌아오겠죠. 네. 앞에 복자가 붙습니다. 네. 그러니 가장 좋지만 삼재를 조금 풀고 넘어가셔라. 네.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. 네. 그렇다면 나쁘지 않다. 그 다음에 이어서 61세 신축생 소띠. 네. 신축년에 신축생 소띠 몇 가지가 좋으냐면, 자, 같은 해운년에 네. 같은 띠, 같은 물, 삼합이 들어요. 한가분이 들어오고 신축생에다가 신축년 해운에 뭐냐면 삼박자가 딱딱 맞게 떨어져요. 아주 좋다. 큰 대어를 낚을 수 있다? 그렇지만 그렇죠. 그래서 이분들 또한 너무 좋은 것 반면에 이분들은 약간 몸수전이 있어요. 몸을 조금 챙긴다면 다른 걸로 새로운 인생 무엇인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구정이라는 걸 타이틀을 좀 지나고 나서 준비를 조금씩 지금부터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. 새로운 계획을 하실 것이 있으면 하셔라.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금까지 61세 신축생들은 살아오면서 참 힘들고 무거운 짐을 양어깨에 졌지만 그래도 한 번은 평생에 좋지 않을까라는 게 내가 보는 신축생 소띠들. 박수. 더 말할 게 별로 없고 몸 좀 챙기시고 너무 좋다 보니까 어떻게 잘못하면 너무 뛰다가 발목 부러질 일 있습니다.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